세계보건기구가 지금까지 풍토병이 없었던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지역별 확진 건수를 보면 영국이 207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156건, 포르투갈 138건, 캐나다 58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WHO는 원숭이 두창이 다른 국가에서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바이러스가 널리 확산한 인간 병원체로 자리매김하면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.